빠지기 전엔 알 수 없죠. 얼마나 깊을지, 무엇이 있을지. 여연이, 쉬지 마시라고 했죠? 더 서 계시면 뒤에 막혀요.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사랑도 그런 걸까요? 잠시만요. 네? 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이 얼굴빛도 환하시고. 제가요? 그런 말 자주 듣긴 하는데. 저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왜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요. 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요. 인연이요? 어떡하지. 그럼 딱 30분만. 30분요? 가시죠. 절하셔야죠. 얘기하자면서요. 절을 왜 시켜요? 조상님들 잘 대접해드리고 우리 꽉 막힌 인생을 풀어냅시다. 자, 얼른. 어서! 반하는 게 특기인 27년 모태 솔로. 오늘도 흑역사 하나 추가. 아, 엄마! 뭐? 플라잉 요가? 엄만 좋아하는 게 뭐 그렇게 자주 바뀌냐, 어? 수영 배우고 싶다, 노래 부를 땐 언제고. 왜? 너도 맨날 그러면서. 엄만 그러면 안 돼? 저 혹시 환불? 진짜 환불도 안 된다는데 어떡해? 어머, 육아 시간 다 됐네. 끊는다. 한유라 간사님 반입니다.
저기요. 저 오늘 처음 오셨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부자 가지고? 움직이지 마세요. 나 앞에 보세요, 앞에. 알려드린 건데. 아, 누가 알려 달랬어요? 뭐 강사라도 돼요? 네, 제가 강사인데요. 저는 그 한유라 강사님 반이거든요. 제가 한유라 강사님 반을 맡고 있는 한유라 강사입니다. 네? 따라오세요. 회원님, 손을 쭉 펴시고요. 그 다리 힘을 빼신 다음에 발등으로 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회원님, 저 와보세요, 저. 손을 쭉 펴신 다음에요. 다리에는 힘을 빼시고 발등으로 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러는 게 막 방금 잡은 참치 같잖아요. 참치라뇨, 사람한테. 처벌해서 그런 거지 뭘 그거 갖고 뭐라 그래요. 어디 민망해서 수영 배우겠어? 안 그래 아가씨? 그니까요. 자, 좋아요. 계속 움직이세요. 쉬시면 안 돼요. 저 혹시 네? 우산 없으세요? 없는데요. 쓰고 가실래요? 고마워요. 같이 쓰자고 해주셔서.
비 와서 걱정했네. 아, 전 그게 차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쓰고 가시라고. 아, 차가 있으셨구나. 네, 그럼. 말만 창의력이지. 소진쌤은 팔 안 아파요? 어쩌겠어. 원장도 날리고 학부모들은 더 난리인데. 밑그림 좀 그려주고 그렇게 원하는 상이나 실컷 하게 해줘야지 뭐. 좀 이따 돌고래 보러 수영장 가야 되는데 언제 다요 이거? 돌고래? 아, 그게요. 제가 수영장에서 점 찍은 남잔데요. 등짝이 바다처럼 넓고 돌고래처럼 아름답거든요. 근데 자기, 얼마 전에 그 카페 알바생 좋다고 하지 않았었어? 너! 돌고래는 달라요. 풋사랑이 아니라 제 운명. 어련하시겠어. 그럼 이번엔 진짜 좀 잘해보든가. 저도 그러고 싶은데. 깜짝이야, 소진쌤. 소진쌤은 인기도 많고 연애도 할 만큼 하셨잖아요. 뭐, 내가 좀 그렇지 뭐. 그럼 돌고래 씨랑 가까워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남자랑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저 이번엔 진짜 진짜 잘해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하, 좋은 방법 있다. 뒤풀이 모임. 뒤풀이 모임을 만들어. 어때? 괜찮지? 괜찮지? 화이팅! 화이팅! 어머! 천재가 자냐? 불금인데 약속 없어? 약속이야. 됐다. 그럼 되겠다. 뭐라고? 아, 그 말 나온 김에 불금인데 끝나고 다 같이 차라도 마시면 어때요? 나는 완전 좋지.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대? 아, 그럼 끝나고 로비에서 볼까? 네. 이따 뵐게요. 네, 이따가.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어떡하지? 잘못된 거 아니겠죠? 인공호흡이라도 해야 하나? 인공호흡? 돌고래랑? 아우 머리야.
저 회원님 괜찮으세요? 진짜 뭐예요? 괜찮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 진짜 괜찮아요. 저 왜요? 저 진짜 괜찮은데. 그게 코피가 쪽팔려. 망신 망신 개망신. 아 여기 있었네. 안 나오고 뭐해. 다들 기다리는데. 저를 기다려요? 왜요? 왜긴 왜야? 아까 한 말 잊었어? 아 빨리 나와. 아우 진짜. 많이 기다렸지? 네, 안녕하세요. 술 한잔 하자면서요. 불금엔 치맥이 최고지. 당연하지 이 사람아. 내가 다 보았지. 잘했지? 에이. 어! 가야 돼 누가! 아, 저요? 아, 우리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려? 아, 그래요. 같이 가. 맥주 마시고 싶으면 일로부터. 말씀은 감사하지만 집에 가봐야 돼서요. 다음번에 같이 할게요. 그래, 그럼. 그리고 저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그 사과였는데 여보. 아 어떡해요. 아직도 코가. 저 진짜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솜이 아직. 아무튼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 가해자 총각은 저기 미안하단 말로 퉁칠 생각인가 봐. 그게 밥이라도 한 끼 사면 또 몰라. 아 그럼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언제 한번 밥을. 언제? 그 언제가 언젠데. 날짜를 정해야지 그게 약속이지. 그죠? 저는 아무 때나 괜찮아요. 그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럼 지금 말고 다음번에 잡을까요? 아 감사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아유 재밌어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오백 원 주세요. 뭐야? 강사님도 오는 거였어요? 왜요? 뭐 주는 오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강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저기 통성명이나 한 번씩 다시 할까? 그러면? 아 그럼 저부터. 저는 정동호라고 합니다.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딸 아영이랑 같이 수영장에 다니고 있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은이에요. 그냥 동네에서 수영 다니고. 아니 저기 동호 씨는 그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딸이면 어디 가고? 제가요? 제가 가끔씩은 이렇게 자유롭고 싶습니다. 어떤 해방감이랄까요? 그래야지. 나 그거 뭔 줄 알아? 그쵸? 알긴 뭘 알아 이 양반이. 그런 게 집에 가라니까 기어이 따라와서는. 아 맞다. 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현아 씨라 그랬지? 아까 그 가해자 총각 좋아하지? 좋아한다. 어, 좋아한다. 내 척 못 속인다니까 진짜. 아, 좋아하네, 좋아하네. 그거 제 건데. 어? 저기요? 아, 저기 이런 데서 할 얘기가 아니었나 보다. 이걸 다 드시고. 실수했나? 아니요. 좋아한다. 놔! 완전 사랑합니다! 돌고래라! 결혼! 할 건다! 죄송합니다. 돌고래 씨가 우산을 줬다니까요. 빗어지면 안 된다고. 나 이렇게 진저 있는 짝사랑은 처음인데. 좋으셨겠네요. 감격을 했겠어요, 그죠? 예. 머리 좀. 내가 이 강현우가 27년 모태솔로 산 이유도 이게 다 돌고래 씨를 만나려고 그런 거거든요. 운명이라니까요, 돌고래 씨는.
돌고래 씨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는데. 안 되겠네 현우 씨. 이 현우 씨의 뜨거운 사랑을 밀어줄 정기 모임 같은 거 만들까요 우리? 방금 말 진짜죠. 취소하면 나쁜 놈. 그럼. 아니 모임 핑계 대고 술 마시게? 에이 사람은 뭘로 보고. 난 진짜 100% 순수한 마음으로다가 우리 현우 씨의 뜨거운 사랑을 밀어주고 도와주려는 거죠 진짜. 현우 씨 잘 되면 한턱 쏴. 당연하지. 쏴. 당연하지. 쏴. 저희 그러면은 모임 이름 만들면 어때요? 모임 이름이 있어 그럴듯하니까요. 한잔 하시죠. 나. 참치와 돌고래 어때요? 현우 씨가 참치고 그분이 돌고래니까. 야, 좋다. 횟집 갖고. 응? 그래, 좋네. 아니 그런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밀어주긴 뭘 밀어줘요. 자자야, 여기서 거국적으로다가 한잔 하시죠. 응? 참치와 돌고래를 위하여. 위하여! 이거는 물게. 아니 1차에서 쪽내를 했는데 그 회원님이 굳이 2차까지 가자고 날린 거야. 그래가지고 늦은 거지 뭐. 아유 그 엄마도 참. 네. 응? 돌고래 씨는? 기저귀도 사야 돼. 다 떨어졌어. 어 알았어. 이 엄마 여기 있나 봐. 뭐 또 필요한 거 없어? 유부남? 엄마 다시 전화할게. 내가 이 강현우가 27년 모태솔로로 산 이유도 이게 다 돌고래 씨를 끝내려고 그런 거예요. 어, 돌고래 씨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아, 왜 앞에 불러도 유부남이냐고. 이런 거 딱 피곤한데. 그래도 말을 해줘야 되나? 아니야. 그 상처 받으면 어떡해. 아니야. 그랬다가 만약 두 사람 잘 됐는데 그때 알게 되면 더 큰 상처. 아유 진짜 모르겠다. 이제 망할 참치 여러 가지로 속썩이네. 참치가 뭐 어쨌는데요? 깜짝아! 아니 그 뭐 회원님은 남의 말 엿듣는 게 취미세요? 지금 듣고 싶어 들었어요? 들리니까 들었지? 아니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제가 사실 회원님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드릴 말씀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 그게 있잖아요. 강사님, 아 준비 체조 안 해? 아 예, 그 바로 갈게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기 밥 먹었어? 아니 아직 못 먹었지. 저기. 난 안 봤어. 유래야, 너 못 본 거야. 너 나도 아무것도 안 봤어. 너 아무도 못 본 거야. 진짜 뭐예요? 아니 왜 하필 여기서 만났지? 아 그건 제가 할 소리거든요. 좀 비켜주세요. 아 잠깐. 지금 그 타이밍이 좀 별론데. 뭐가요? 아이 잠깐. 에서 좀 얘기 좀 할까요? 제가 이게 할 말도 있고 한데. 어 진짜 아까부터 이상하시네.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일단 조용한 데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커피 좋아해요? 커피 마시러 가요. 아니 그 운동한 다음에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진짜. 아 진짜. 아니 계란 조심해요. 계란 조심해. 그러니까 그 회원님은요 다른 회원님들보다 이 진도가 현저히 늦으시고요. 그리고
드릴게요. 강사님. 예. 혹시나 좋아해요? 아니 그 소리가 여기서 왜 나와요? 사람 참 이상하시네. 아니 아까부터 할 말 있다 뭐다 이상하게 본 게 누군데요. 어쩌지? 나 돌고래 건데. 진짜 그 말귀마다 돌고래 돌고래. 아니 눈길도 안 주는 돌고래가 뭐가 좋아요 대체? 등이요. 네. 넓고 듬직하고 멋지고 난리 났잖아요. 제 인생 등장. 등이요? 아니 그럼 뭐 꼭 그 돌고래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등장만 다 넓으면 되겠구만. 남이사? 내가 좋다는데 왜 강사님이 난리래? 아니 그러니까. 아 안 되겠다. 내가 진짜 회원님한테는 이런 말씀까지 안. 뭐 하세요? 아니 그. 메뉴를 생각해봤는데요. 아, 맞다. 우리 밥 먹기로 했죠. 네. 요 근처에 파스타집이 문을 열었는데 맛이 괜찮대. 어, 그래요? 저 파스타 좋아하는데. 좋아요. 자, 수업 시작할게요. 거기 회원님들 빨리 오세요.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시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우 씨. 안녕하세요. 들어갈까요? 너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뭘 하나 들어? 뭔데 그래? 뭐 그런 게 있어요. 뭔데? 안 드세요? 진짜 잘 드신다. 전 잘 먹는 남자가 좋던데. 일하면서 맨날 국밥, 짜장면 이런 거 먹다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어머! 어떡해. 잘 챙겨 드셔야죠. 그렇다고 혼자 맛집 찾아가서 먹기도 좀 그래요. 아직 혼밥은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같이 먹어드릴까요? 네? 아니 저도 뭐 혼자 먹을 때가 많은데 그럴 거면 같이 먹는 게 좋잖아요. 제가 괜찮은데 근데 현우 씨가 좀 불편할 텐데. 불편은 무슨. 먹고 싶은 거 생각나면 언제든 연락해요. 가볍게 맥주나 한잔 하실래요? 날도 좋은데. 제가 술을 잘 못해서요. 이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서. 아, 그러시구나. 그럼 영화 보실래요?
그게 저 8시까지 들어가 봐야 돼서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일이 있어서 그런 건데. 편하게 누우시면 돼요. 네. 허리 펴시고 네. 숨 쉬시면 돼요. 잘했어요. 다시 해요, 우리 다시. 똑같이 하면 돼요. 넌 뭐야?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겠다. 조현이!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배영웅 알려드리는데. 그 누가 몰라요? 의도가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도라니요? 그 처신 똑바로 하시라고요. 수영하러 오셨으면 수영이 나고 가시든가요. 아, 애들 그래요. 제가 가르쳐달라 그런 건데. 아니, 그 회원님도 그래요. 수영 배울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허 씨가 왜 저한테 가르쳐달라는지 알겠네요. 예? 그렇게 면박을 주는데. 강사님한테 배우고 싶겠습니까? 아, 참. 제가 지금 그쪽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수영 가르치러 오셨으면 수영이나 잘 가르치세요. 시비 걸지 마시고. 저 진짜 보자 하니까 당신 말 그따위로 할 거야? 아, 왜 그래? 어? 이러다 진짜 싸움 나겠네. 그만들래. 아, 그러게. 수영장에서 왜 그래? 싸우려면 차라리 거기 뭐야, 너 수영을 하든가. 아니 무슨 회원이랑 수영을? 어, 좋다. 진짜로요? 좋네. 뭐 자신 없으신가 봐요? 아, 참. 아, 회원님 진짜 후회할 텐데. 야, 열 좀 들고. 어. 야! 강사한테는 안 되죠. 그렇지. 아우, 그나저나 강사님 왜 안 와? 완전히 뻗었던데요. 아이고, 그러게 왜 그렇게 영어 쓰셨대? 그나저나 현우 씨는 잘 돼가요? 아까 보니까 돌고래 씨랑 막 잘 돼가는 것 같던데. 좋더라. 보기 좋더라. 부럽다. 이제 막 커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죽 좋게요. 아직은 그냥 밥만 먹는 사이예요. 아니, 분위기가 그렇게나 좋았는데? 결정타가 없어서 그런 것. 이도 저도 아닌 상태. 저도 결단을 내고는 싶은데. 어렵다. 우리가 뭐라도 좀 도와줄까? 그러려고 만든 모임인데. 아, 그래, 뭐 우리가 도와주지 뭐. 뭐든지 해보자. 어. 그게 제가 생각해본 게 있긴 한데. 뭔데 그래? 정말 도와주실 거죠? 근데 강사님은 안 오신대요? 얘긴 했는데 올지 모르겠네요. 어? 저기 돌고래다. 어디? 저기요. 어디? 준비해, 돌고래 왔어. 네,
알겠어요. 어? 강사님인데? 어? 그래? 강사님? 당신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뭐 하는 짓입니까? 내가 경고했지. 현월 씨한테 수작 부리지 말라고.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놓으시고. 선 넘지 말고 돌아가라고. 현월 씨한테 상처 주지 말고. 아, 진짜. 그쪽이나 선 넘지 마시죠. 수영 강사가 회원들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니까 현호 씨가 아갈 테지. 뭐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현호 씨 어떻게 해버리는 쪽은 강사님 같은데. 한마디만 더 해봐. 제가 현호 씨랑 뭘 하든지요. 강사님은 신경 끄시죠. 지금 너랑 한번 해보자는 거지? 왜 안 오시지? 올 때가 됐는데. 그러게. 야, 이 자식아! 내가 오늘 다 같이 찍을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자식이요! 유부남이라고! 부인이랑 애도 있는 유부남이라고요! 뭐야? 이게 어디서 봐! 그만 좀 해, 좀! 어? 그만해, 그만! 그러니까 강사님은 우진 씨가 마트에서 이 여자랑 애랑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유부남인 줄 알았다. 예. 근데 이 여자랑 애는 우진 씨의 누나하고 조카고, 그리고 이 남자. 이 남자는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매형이고. 아, 그렇다니까요. 아, 좀 잘 알아보지 그랬어. 왜 그랬어? 형, 현호 씨! 현호 씨! 이거 제 말 좀 들어봐요, 예? 제가 오해했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강사님이 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아까 그 고백 오래전부터 꿈꿨던 거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려고. 겁도 났지만 겨우 용기를 낸 건데 악몽이 됐어. 강사님 덕분에. 그게 저는 현호 씨 생각해가지고. 첫사랑이 유부남이면 그게 더 악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다 걱정되니까. 진짜 끝까지 모르네요, 강사님은. 현호 씨. 누가 걱정해 달랬어요? 누가 생각해 달랬냐고요. 당신이 뭔데 제 일에 끼어드냐고요. 대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사람 귀찮게 진짜. 씨는 누굽니까? 스포츠 센터 회원이고요. 처음 만난 건 언제죠? 올 봄에 등록해가지고 처음 봤습니다. 첫눈에 반했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좋아하게 된 계기는 딱히... 놀리면은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데요. 그게 좀 많이 사랑스럽고요. 또 그게 귀엽고. 자, 그럼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죠? 전망이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겠어요? 사람 비참하게 만들지 말는 놈과 우리 현호 씨가. 네, 마님.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이지. 그래. 아유, 술 아니지. 밥 먹었지. 밥 먹었어, 밥. 밥 먹었어. 참치소. 아, 좋아. 강사님께서 사정이 생겨서요. 오늘 초급반 수업은 제가 합니다. 오늘 왜 안 왔어요? 설마 관둔 거... 생각해보니 지난번엔 제가 말이 좀 심했는데 혹시 그 일 때문에... 강사님 뭔 일 있대요? 결근을 더 하시고. 감기 걸렸다나 봐. 곧 나오겠지 뭐. 선생님, 제가요, 그 요즘 막 수시로 얼굴이 벌개지고 기분도 막 지멋대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널뛰거든요. 그리고 심장도 막 빨리 뛰느라 밤에 잠도 잘 못 자고요. 갑자기 숨도 못 쉴 만큼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런데 이거 뭐 큰 병은 아니겠죠? 술을 줄이시면 됩니다. 술을. 강사가 무슨 감기에 걸리고 그래요. 배영 진도도 못 나갔잖아요. 저 현우 씨. 저 지난번엔 죄송... 이번 주 토요일에 영화나 볼까요? 에? 저랑 영화를요? 이거 비올 것 같은데. 우리 차 타고 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걸어가도 되는데 요즘 기름값도 비싸고. 잠깐 기다려요. 차 금방 가지고 올게요. 강사님, 아프다더니 괜찮아요, 좀?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뭐예요? 뭐 하기는요? 그날 특강 해줄게요. 진도 못 나갔다면서요. 저 토요일은 좀 곤란한데. 아, 약속이 있구나. 예. 영화 보기로 해서요. 영화요? 누구랑요? 저 그럼 다음 수업 때 뵐게요. 마실래요? 콜라요. 인공감미료 그거 몸에 안 좋은데. 그럴 거면 탄산수 어때요? 네, 그럼 그걸로 할게요. 우리 영화 보고 뭐 할까요? 한강 갈래요? 날씨도 좋은데, 산책도 하고. 한강을요? 주말엔 사람들한테 싫을 텐데. 우리 그러지 말고 맛있는 거 먹어요. 메뉴는 현호 씨가 먹고 싶은 걸로. 그럼 간단하게 떡볶이 같은 거 먹을까요? 떡볶이요? 더 좋은 거 골라요, 제가 사는 건데. 그게 먹고 싶어서요. 좋은 거 많이 먹었으니까. 무슨 고등학생도 아닌데 떡볶이. 골라보고 알려줘요. 시간 많으니까. 네. 현호 씨, 잠시만요. 남겨야죠, 이런 건. 이게 집 시그니처 디시인데. 에, 그냥 먹기 아깝네요. 그쵸. 여기 잘했죠? 예. 그러고 보면 현호 씨랑 저 은근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 사과 중에 가장 귀한 사과는? 소중한 사람에게 하는 사과. 이달의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힘들 땐 스마일. 산악회야 뭐야.
아직 누가 수족관 가졌어요? 방금 좋아하는 거 티 다 났거든요. 그리고 이거 특강 맞아요. 기분 전환 특강. 갖다 붙이시겠다. 옷은 또 왜 그래요? 아, 그 특강용 티셔츠예요. 리미티드 에디션? 헐. 아니, 뭐 표는 이미 끊은 거니까 고맙게 볼게요. 응? 저거 니모다. 어쩌? 그 니모 아닌데? 와, 진짜 크다. 예나 씨. 왜 좋아하는 맛 먼저 골라요? 둘 다 좋아하면 어쩌려고요? 그럼 둘 다 먹어요. 괜찮으니까. 그 8살쯤이었나. 그 제가 어릴 때 완전 산만했었거든요. 막 까불이에 ADHD 그런 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엄마가 수영장애를 보냈는데. 알만하네요. 저 여기 푸른빛 보이죠? 그 이 푸른빛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준대요. 마음은 고요하게 또 정신은 맑게 해주고. 정말요? 응. 제가 지금까지 사람 구실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수영이나 수족관이나 기분 전환은 그만인 이유가 있더라. 뭐 그런 소리예요. 지금 현아 씨한테는 그게 가장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고마워요. 신경 써줘서. 아우 참치 씨! 아우 참치 씨, 언제 이렇게 수영이 늘었어요? 어? 그 말 좀 해봐요. 강사님, 돌고래한테 시비 걸고 다니지 말라 했죠. 어, 얼굴 완전 맞아 터진 거 봐. 뭐라고요? 봐요, 화내니까 완전 똑같잖아요. 그, 제가 뭐 내가 언제 화냈어요? 현우쌤 맞네. 긴가민가 했는데. 여긴 무슨 일로? 나? 나야 뭐 주말엔 데이트지. 근데 현우쌤은? 어, 저는 그냥. 어머, 혹시 저분이 그 돌고래? 아, 아니에요. 그 얘기하자면 긴데 그. 어, 그래? 나는 엄청 즐거워 보이길래 당연히 돌고래인 줄 알았지? 에? 돌고래를 좋아한다. 근데 같이 있으면 불편해. 왜? 좋아하면 불편한가? 야, 김현우! 너가 내 꿈 망가뜨렸잖아! 아니야, 도와줬어. 너 미워! 현우야, 송이한테 줄고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까? 현우야, 진짜 송이가 좋아? 맨날 다투는데 그래도? 응, 조송이랑 놀 때가 제일 재밌으니까 제일 즐겁고. 제일 재밌고 즐거우면 좋아하는 거야? 네, 선생님은 안 그래요?
나는 엄청 즐거워 보이길래 당연히 돌고래인 줄 알았지? 저녁 드시고 드라이브 어때요? 현호 씨한테 할 말도 있는데. 아 근데 우리 현호 씨는 왜 안 왔대? 아, 현호 씨 오늘 저녁 약속 있다랬네. 응? 어, 그러고 보니까 돌고래 씨도 안 왔네요. 아이가 이가.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강사님. 네? 강사님은 뭐 짚이는 거 없어요? 아 몰라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 한잔 하시죠. 깜짝이야! 어, 놀래라 진짜. 아, 왜? 그래? 그, 제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그, 드시고들 가세요. 그 회비는 나중에 낼게요. 머리에 힘을 완전히 빼고 이게 무슨 특강이에요 강사님부터 힘 빼기 특강 그 현아씨는요 몸에 힘을 좀 뺄 필요가 있거든요 특강 해달라는데 이거 잘못이지 뭐 뭐가 잘 안 풀렸어요? 강사님은 누구 좋아해 본 적 있어요? 뭐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그랬죠?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즐겁고 편하고 그랬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울어요? 울긴 누구? 속상해서 그래요.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못매고 기대랑 다르면 실망하고 꼭 바보 같아서. 어, 또 힘, 힘. 몸에 또 힘들어간다. 이렇게 누워보라니까요. 자, 봐요. 이거 봐요. 몸에 힘 빼니까 얼마나 쉬워. 쉬운진 잘 모르겠고 나쁘진 않네. 난 좋은데. 좋아한다고. 좋아해요. 현호 씨.
괜찮아요? 저 현우 씨. 현우 씨. 잖아요. 그냥 가버린 줄 알고. 저 하나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는요 돌고래를 좋아했어요. 제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좋아한다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황스럽고. 무슨 기분인지도 모르겠고 강사님이랑 있으면 재밌고 즐거운데 이러다 또 괜히 힘주고 삽질하고 푹 빠질까 겁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선 같이 쓸래요? 확신시켜줄게요. 내가 확신시켜줄게요. 그러니까 겁먹지도 말고 미리부터 걱정하지도 마요. 내가 함께 할 거니까. 현우 씨는 그냥 심장이 잘 뛰나 그것만 느끼면 돼요. 그럼 갈까요? 빨리 붙어요, 비 맞아.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생각나는 걸 그려볼까요? 남자와 여자가요, 스파게티를 먹어요. 공주님과 왕자님이 결혼하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선생님!